최초 고봉 농구의 시대를 연 농구 스타 한기범 선수입니다. 기억나지? 어제 대단했죠. 아이들하고요. 행복나는 생활체육 농구교실을 하고 있어요. 국민생활체육회의 주관으로 시작된 이 농구교실에서 아이들과의 인연을 3개월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괴성. 살 빼주려고 농구를 했는데요. 농구를 향한 목표는 누구보다 뚜렷하지만 미운 4살보다 더하다는 천방지축 14살. 오늘의 주인공 한경빈 군. 천방지축이죠. 뭐 올라가면 저쪽 가서 놀고 올라가면 몇 바퀴 돌고 와서 그러고. 정신 하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꼭 농구공 같은 경빈이 때문에 고심 끝에 결정한 한기범 선생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다음 주에 그 3대3 경주 시합이 있어요. 이건 내가 아무리 어디 봤어도 소용없다. 네가 니네들이 뛰어야 된다. 그러더니 지네들이 뭐 열심히 뛰고 자기 나름대로 작전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선생님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아이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농구 연습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얼고. 그런데 아니 여기는 설마 오락실인가요? 맞네요. 이게 연습인데요? 연습이에요. 얼마나 이것도 연습. 아니 이거 한기범 선수 그냥 한 배도 못할 것 같아. 아이고 이제는 아주 대놓고 오락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뛰는 경빈이 위해 나는 선생님. 여보세요. 아 경빈이구나. 그때 저기 농구를 좀 많이 하고 있어? 네. 에? 거짓말 아니지 안 본다고 몰래 땡땡이 치는 거 아니야? 네. 네. 너 땡땡이 치고 있어? 아니요. 내일 특훈하면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직접 확인할 거야. 네? 특별 훈련이라고요? 이 무슨 청청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그렇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이들이 곧장 향한 곳은 바로 농구장인데요. 과연 이 벼락치기의 성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음 날 한기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 아이들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갑자기 아이들 또 부르시네요. 그래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못다한 선생님의 숙제에 긴장을 했는지 선뜻 코트로 다가가지 못하는데요. 그때 뭔가를 발견한 듯 놀라는 아이들. 오라 익숙한 얼굴인데요. 바로 한기범 선생님이 감독으로 있는 연예인 농구단 선수들입니다. 아이들 눈을 뗄 줄 모르는데요. 애들은 전부 다 훈련하러 오는 건 줄 알고 막 겁먹고 있더라고요. 아 일성이지 저 사람이 팍 이렇게 막 무섭다가 갑자기 확 풀리면은 그쪽 기분 좋은 게 없잖아요. 오늘 또 연예인 아저씨들 보니까 아마 더 기분이 좋겠다. 내가 꼭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농구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송정근 아저씨요. 고마워. 야, 나 오늘 잘해. 맞다. 아이들 무척 신난 모양입니다. 형, 니네 농구 다 좋아해? 네. 농구는 팀워크, 팀워크. 다섯 명이 하나, 한 명이 혼자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무조건 집니다. 알았죠? 네. 그럼 다 같이 운동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다 손 다 모으고. 아니요. 박수. 하나, 둘, 셋. 화이팅! 너무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드려요. 내가 꼭 이길 거예요. 과연 이 굳은 결심이 시합 결과에도 통할지 기대되는데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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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발력 있게 공을 낚아채더니 적극적으로 수비에 임하는 경빈이. 게다가 슛으로의 연결까지 정말로 일취월장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오늘은 승패에 상관없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으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게임을 해보면 자기가 희생하면서 남이 살 수 있고 이런 걸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함께 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농구를 통해 승리보다는 함께라는 것을 먼저 배워가는 행복한 농구교실이었습니다.
네, 농구를 시작하면서 함께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운다는 한기범 감독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생활체육을 통해서 협동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많이 얻는다고 하네요. 네, 이런 운동이 청소년들에게만 도움되는 건 아니겠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참 좋던데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운동으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